오늘 마음의 치유숲이라고 해서 수반의 채움이라는 내용으로 살림치유지도사 채순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함양 대봉산 치유의 숲입니다. 대봉산 치유의 숲에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꽃일까요? 예, 참당귀 꽃입니다. 참당귀 꽃이 피우면 내년에는 뿌리에서 잎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쁜 꽃과 나비들을 불러들여서 씨앗을 맺고 더 많은 씨앗을 뿌려서 나의 뿌리가 되는, 네. 그 산당귀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가깝게 있지요? 가깝게 있을 때는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자살 이야기해도 알수 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친구. 네, 곰치꽃입니다. 곰치꽃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곰치가 이제 봄에 고기 구워 먹을 때 필요한 거지만, 지금도 여기 곰치의 꽃으로 보면 너무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치꽃한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저기 좀 멀리 있거든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은요. 저 물소리가 들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비가 오면 물소리가 콸콸콸콸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만 봐도 시원함이 느껴지죠.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더 음이온이라는, 네, 우리의 좋은, 네, 음이온들이 뿜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은 물소리가 나는 저 계곡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안녕하세요! 네. 자, 그 다음, 대봉산 치유의 숲에서 위로 쭉 임도를 따라서 올라가면 저 건너편에 보이는 저곳이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그래서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데 저 멀리 있는 구름들이 요즘 너무 예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구름들에게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자,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소리가 작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금방 드신 대추는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지요. 네, 그 시가 있어서 한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추 한 알, 강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했구나. 이런 시거든요. 그래서 대추 한 알도 그렇지만,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서, 이런 무수한 날들을 겪고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아픈 것은 우리에게 무한하게 쉬어주라고, 우리에게 태풍이 오고 벼락이 왔을 때 그걸 잘 견디며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지금 조금 부족해서 내가 지금 아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극복하셔서 이 대추처럼 연걸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로 시작해 봤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였거든요. 10대 때부터 듣던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산새들이 정답게 웃고 계곡에는 맑은 물소리 그곳에서 우리 집을 짓고
꼭 행복하게 우리 살아요. 그대가 항상 내 곁에 있어. 정다운 얘기 주고받으며 언제라도 푸른 마음으로 행복하게 우리 살아요. 선생님들 마음도 그렇죠? 네, 이렇처럼 또 이렇게 2절이 나오는데 소리가 작아서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왔는 노래를 이렇게 쭉 보면요, 여기에 살림 치유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건강 증진도 하고, 우리가 면역력이 부족하면 질병이 오잖아요. 그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그런 숲이 주는 쾌적함 때문에 살림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준비한 차를 드셨는데요. 그건 대추차죠. 대추차는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불면증도 좋아서 암을 경험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대추차를 조금 많이 드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기는 가천대에서 암 경험자 그 프로그램, 살림 치유 프로그램을 해놓았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강차와 진피차는 귤차죠. 귤 껍질로 만든 그거와 황기차, 인삼차, 감국차, 매실차, 캐모마일차, 오미자차, 대추차, 상추차로 저희들이 지금 살림 치유를 도시숲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녹색 자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5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대추차와 그 다음에 또 다른 꽃차 같은 거를 마련해서 오시면은 요걸부터 시작하면서 차담을 일주일 동안 진행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차상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차를 차리거나 밥상을 차려본 적이 정말 오래되었다는 걸 제가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숲에 와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자기 차상을 차려서 금방 준비한 차를 마시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운동의 이점은 너무너무 많고요. 수면도 개선되고 면역 체계도 강화되고 가동성도 근력도 증진되고 정신 건강에 아주 좋은, 증진시켜주고 피로도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체중도 감량되면서 통증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잠도 잘 오기 때문에 스르르 자게 되죠. 그 맨발 걷기를 요즘 많이 하시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숲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나무 스트레칭을 많이 합니다. 네, 요거는 가천대에서 암 경험자를 통해서 이거는 증명되어진 스트레칭 이유랑 조금 전에 지금 자료들을 제가 발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살림 치유 프로그램, 요게 나무와 스트레칭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5월 달에 또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참여자들이 요거는 살림 치유 프로그램에 저희가 팔공산에서도 하고 무악산에 하는 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활쏘기 자세가 림프질 자극하는데 가장 좋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손을 이쪽으로 딱 해서, 그죠? 우리 활쏘기 맞죠? 쫙 당겨줍니다. 자, 이것을 집에서 조금 할 수 있게끔. 또 반대편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스트레스 날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새 청소기를, 같이 살림 치유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력밴드가 우리 몸에 맞게끔
혼자서는 조금 힘들지만 강도를 조금 약한 것부터 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접목시켜서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란 게 가장 이렇게 조금 탄력이 조금 그래도 우리가 쓰기에 좋더라고요. 약한 것부터 해서 조금 점차로 강도를 높여서 조금 밴드를 이용한 체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를 시작하죠. 시작하면서 숲길 5감 걷기를 합니다. 저희들 5감이 뭔지 다 아시죠?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런데 사람한테 있는 감각이 또 있어요. 우리 6감, 7감으로 우리가 해야지 잘 한다고 하죠. 그게 뭘까요? 자, 선생님도 손 한번 올려보실까요? 손을 올려서요, 요 뒤에, 내 뒤에 닿이지 않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십시오. 느낌이 오시는가요? 이 느낌이 와야 되죠. 이건 무슨 감각일까요? 자, 이걸 6감, 7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5감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거에다가 배고픔, 외로움, 이런 우리가 감정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 감정들도 다 6감, 7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데가 어딘가요? 숲입니다. 숲에 들어오면 이렇게 녹색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이안이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녹색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빨리 이완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부터 서식해왔던 우리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DNA 중에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거와 안정감이 오고요. 그래서 이완이 빨리 되면서 면역력이 정진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죠, 시각. 그리고 또 있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가 제일 빨리 느껴지나요? 어떤 게 적게 느껴져요? 눈 감으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청각이죠. 청각이랑 후각이랑 그런 게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눈이 차지하는 게 87%. 그 나머지기가 다 잠재되어 있다가 눈을 감았을 때 빨리 드러나기 때문에 명상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되죠. 많이 붙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극기 명상. 그죠? 여기에서 극기 명상 붙었죠. 또 호흡 명상. 네, 맞습니다. 호흡 명상. 호흡을 하면서 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숨 쉬는 거는 항상 하고 있지만 내 숨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까지 갔다가 돌아 나오는지 잘 안 느끼셔요. 그런데 숲에 들어가면 아 좋다. 아우 상쾌해. 이런 거는 내 호흡에 내가 집중되어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감 걷기를 같이 하면서 시각 운동이랑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 경험자분들에게 가장 좋은 게 소식이랑 그 다음에 풍욕이라고 합니다. 이 풍욕은요, 우리 몸의 피부에 그 마찰과 촉감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촉감이 들어왔다가 따뜻해졌다가 펼치면 시원해지죠. 그걸 60초를 이렇게 시원하다가 40초씩 막았다가 그거를 점차로 늘려간다고 합니다. 벌리는 시간은 60초는 똑같은데요. 그런데 여름에도 해도 되고 겨울에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풍력입니다. 그게 문헌에 보면 예전에 양반들은 소나무 자락에 내려가서 거풍, 절풍이라고 하는 풍욕을 즐겼잖아요. 산림욕. 그게 풍욕입니다. 바람에, 그죠? 바람에 목욕하는 거. 산림욕. 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리고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아주 좋은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시테라피를 하고 계시는 대구시 지혜의 지혜장님이신데요. 시를 많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욕을 들려면 또 자, 선생님께서는 비워내는 연습이라는 걸로 읊어주셨는데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목소리로 들려주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비워내는 연습 전승환. 많이 담는다고 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담고 채운다고 해도 넓은 마음이 한없이 풍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비워내는 것이 담아두는 것보다 편할 때가 있습니다. 봄에 파릇함을 담고 두고 싶다고 해서 여름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며 가을의 낭만을 한없이 즐기다 싶다 해서 가슴이 시린 겨울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는 대로 담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사랑만을 담고 두고 싶다고 해서 이별의 슬픔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행복한 추억만 담아두고 싶다고 해서 눈물의 기억을 지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담아두지 말고 고이 보내주십시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해보고 싶은데 선생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나를 지켜왔다. 방로해.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갔나. 나는 너무 서둘러 여기까지 왔다. 여행자가 아닌 심부름꾼처럼 계절 속을 여유로이 걷지도 못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의미하지도 못하고 만남의 진가를 알아채지도 못한 채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서둘러 멀어져 왔던가. 달려가다 스스로 멈춰 서지도 못하고 대지에 나무 한 그루 심지도 못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했던가. 나는 너무 빨리 서둘러 왔다. 나는 내 삶을 지나쳐 왔다. 나는 나를 지나쳐 왔다. 네. 자, 이걸 숲에서 들었을 때 눈물을 많이 흘렸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퇴직을 앞둔 분들이 이 시를 읽고 생각에 많이 잠기신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 테라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살림치유 프로그램 중에 금방 말씀드린 시 테라피와 같이 감성이 우러나잖아요.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데 요즘 새롭게 움직임 명상이라는 이 춤 테라피가 지금 조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보니 처음에는 뭐 춤추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우리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먹을 한번 꽉 쥐어 보실까요? 주먹을 꽉 쥐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가 꽉 깨물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를 꽉 깨물면 또 편도체라는 여기에 딱 올라가는 게 보여요. 선생님들 한번 해보실래요? 이를 한번 꽉 깨물어 보시죠. 주먹을 꽉 쥐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게 편도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혹시 예전에 정신분열병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죠? 요즘은 좀 보기 힘든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정신은 없지만 항상 이렇게 해볼래? 해볼래? 눈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래서 병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병은 오지 않고 그저 스트레스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딱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이 제일 먼저 생기는 그죠? 우리 감정에서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일까? 조금 나한테 손해를 보여줄까? 이런 거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까?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곳이 숲이잖아요. 숲에 들어가면 뭐가 제일 무서워요?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멧돼지가 나타날란지 그런 소리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의 편도체에서 빨리 도망갈 준비해! 이렇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자율신경이라는 게 교감하고 부교감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교감만 계속, 스트레스만 계속 받으면 교감에서 나오는 뭐예요? 도망갈 수 있게끔 근육으로 보내는 피나 아니면 너 심장 뛰어야 살잖아. 심장으로 막 보내서 혈액을 왕성하게 분비해 주죠. 그래서 부교감은 어때요?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내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 소화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못 가고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암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뭉쳐서. 그래서 미리미리 그 몸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았다면 그거를 내가 했던 생활 방식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꿔줘야 된다. 바꿔줘야 되는데 예전 살아왔던 대로 병이 왔는데 그걸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변화시키는데 요게 춤이 예전에 보면은 노동요 있죠? 할머니들이 배틀과 이런 것들을 노래를 불러서 조금 무마를 시켰고요. 그러면서 춤을 췄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하면 나오든지 아니면 캐지나 칭칭나네 캐지나 칭칭나네처럼 노래가 나오면 우리의 몸이 움직이면서 그 이렇게 경직되었던 것들이 풀리는 게 요즘 춤 테라피로 네, 몸의 학교, 춤의 학교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볼까요? 소리가 작아가지고 이제 우리 몸이 경직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눈부터 모든 턱을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바른 자세로 항상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풀고요. 입을 풀고요. 그 다음에 턱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이게 뼈춤인데요. 뒤를 이렇게 이게 다리를 발 뒤꿈치를 이렇게 굴리면 선생님들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걸 한번 느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알아야지 집에 가서 가지고 뭐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걸 내가 움직이려고 하시지 말고요. 여기 발 뒤꿈치를 내려놓으시면 위에가 흔들립니다. 그러고 머리 눈을 이렇게 밑으로 조금 내리깔고요. 턱을 쭉 내려서요. 이렇게 덜덜덜덜덜덜 하 해보십시오. 하 땅이 꺼지게 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털기춤의 시초입니다. 털기춤. 그렇죠. 손을 이렇게 틀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올리면 저절로 이렇게 틀려집니다. 요거 한 번만 집에 가서 하시라고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안 드셨네. 자, 다음에 집에 가셔가지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거 그래서 숲에서 하는 장면입니다. 움직임 명상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명상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그 명상의 자율이환이라는 게, 네. 요걸 순차적으로 하면 아주 우리 몸에 이완이 일어나면서 잠도 잘 오고 피로감도 덜 느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를 여기에 있거든요. 순서가 예
요거를 이제 할 때마다 조금씩 증가시켜서 내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전에 이안을 먼저 하거든요. 이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손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여기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마음껏 밉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힘이 든다. 더 한 번 더 쭉 코로 숨 들이마시면서 힘든다. 더 자, 천장이 있으면 천장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쭉 올렸다가 더 한 번 더 쭉 올려주시고 더 자, 옆에도 마찬가지죠. 옆에 벽 또 밀어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벽 또 밀어내시고 자, 그러면서 위로 올렸다가 쭉 내리면서 요즘 이 운동 많이 합니다. 뒤에 견갑골이 딱 붙는다 생각하시면서 쫙 당겨주십니다. 이게 너무 시원하고 폐가 열리는 겁니다. 네. 자, 그걸 계속 집에서 한번 느끼시면서 정기적으로 이걸 프로그램을 계속 하면 정말로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저번에 오셔가지고 해봤지만 그 요게 살림 치유 할 때 명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번에 이거 보셨죠? 싱잉볼. 싱잉볼을 눈을 살짝 감으시고 나의 호흡에 먼저 집중해 보십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내뱉어 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쭉 늘어지게. 네. 자, 이게 0단계죠. 호흡에 신경 쓰면서 내 몸이 왔다 갔다 하는 순환을 내가 알아차립니다. 자, 그렇게 이완이 되는 자세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할 때는 나의 양 오른팔이 아주 무겁습니다. 나의 왼팔도 아주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다리, 왼다리 이렇게 가는 게 두 번째, 저 첫 번째 단계죠. 이렇게 중감, 무거운 거를 1단계로 하고, 예, 이게 자율 이완 되는, 네. 근데 요렇게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정기적으로 해보시면 내 몸이 개운함을 느끼면서 잠도 잘 오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거가 이완을 하고 깨면 그 다음에 아로마 테라피를 합니다. 제가 오늘 아로마 테라피를 두 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여기 지금 페퍼민트랑 호호바 오일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한 방울씩 네 놓고 비비시겠습니다. 열어서요. 스포이드로 눌러서 한 방울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방울씩 받으시고요. 이거를 원액은 호흡기나 네 그리고 덴톨 성분이 들어있는 거라서 되게 우리가 호흡기에도 좋고 몸에 있는 노폐물도 하고 조금 향기 자 지금 받으셨으면 비비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병이 빨리 낫게 비나이다. 예전에 빌었던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손을 오목하게, 오목하게 해서 코로 쓱 빨아들입니다. 쓱 빨아들이고 옆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비벼서 열이 나죠? 네, 그러면서 이 후각이 가장 빠르게 변연계로 가서 뇌로 작용되기 때문에 치유 효과가 뛰어난다고 합니다. 코로 감기나 이런 것도 예방이 되고. 자, 이렇게 하셨으면, 자, 그 다음에 비벼서 눈에 갖다 대라고 하죠. 자, 눈에 앞에 오목하게 눈에 들어가면 따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네, 갖다 대고 눈을 최대한 감았다가 번쩍, 눈에 쏟았다가 번쩍, 이렇게 하면 눈으로 향기가 들어갑니다. 향기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머리부터 여기 뭐. 자, 제일 위에 요걸 요렇게 손끝으로 요렇게 밀어내서 손끝에 나의 오일이 묻게끔 해서 머리부터 이렇게 꼭꼭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서 뒤로 넘어가서 그 뒤에 가면 귀 뒤에 보면 쏙 들어간 곳 있습니다. 아 해보십시오. 아 하면 귀 뒤에 돌아간 것과 그 다음에 머리 밑에 쏙 들어간 곳. 그쵸? 고기를 꼭꼭 눌러주십니다. 꼭꼭 눌러주시면서 그 오일이 조금 발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고기랑 그 다음에 귀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기침, 이침이라고 해서 귀에 있는데 귀는 우리 인체에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이 우리가 귀에 귀걸이 하는 부분이 아마 눈이 될 수도 있고 코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꼭 만지시고 네, 조금 많이 만져주시면 건강에 좋더라. 귀를 잡아당기고 네, 만져주시고. 자, 그러면서 귀 뒤에 요 남았는 걸로 오일을 요렇게 꾹꾹 눌러주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방울 더 필요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손 마사지 하는 거,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 요렇게 비비시다가, 손을 이렇게 깍지 끼시고요. 중간을 이렇게 눌러주십시오.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누르면 여기가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의 중심부죠. 위, 위가 있는 자리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꾹꾹 주무르시면은 네,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주먹을 쥐었을 때 둘째, 셋째 손가락 중간 여기가 이렇게 놓이는 곳이 예. 여기가 아주 편안하게 노궁혈이라고 혈이 이쪽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혈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중심은 뭐든지 비위에 있습니다. 모든 걸 소화시키는 비위에 있는데 고기가 제일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꼭꼭 눌러주시고 여기 안에 내 손가락 안에 다 들어있죠. 뭐가 오장육부가. 그래서 머리부터 쭉 내려와서 네, 요까지 생식기까지 요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손을 주무르고 그죠? 주무르고 난 다음에 자, 손을 요렇게 쥐고 나의 요 합곡점 여기 큰 손가락과 엄지손가락과 금지손가락 중간에 쏙 들어간 곳 네, 합곡점입니다. 여기랑 밑에 노궁혈이랑 같이 주물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그러고 나면 제일 손을 제일 끝에 가져가셔가지고 뒤에가 등 부분입니다. 우리의 등줄기가 위에서 목부터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하시고 쭉쭉 꼭꼭 고를 따라서 주물러 주십니다. 고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도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면 시원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하나, 둘, 셋, 넷. 혼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TV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시원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프다. 내가 여기를 해보니까 유달리 더 아파. 이런 곳은 예전에 제가 수지침을 할 때 보니까 여기에다가 동전, 예전 동전 있죠? 그걸 붙여놓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호일 있죠? 호일을 말아서 붙이든지 압봉을 붙이든지 그렇게 하면 이게 피가 잘 돌아서 허리 아픈 곳이 조금 나아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이렇게 할 때 요 손을 이렇게 끼고요. 제일 가쪽에 예, 약지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 둘, 셋, 넷 아니요,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꼭 눌러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죠. 장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사지를 받는 게 좋을까요? 혼자 하는 게 좋을까요? 받는 게 좋죠. 왜 그럴까요? 나는 힘 안 들이고 있어도 되고 내가 어디에 누를지 몰라서 받으면 시원함이 더 느껴지고 피가 다르기 때문에 뇌를 만져줄 때 에너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르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아서 비벼보십시오. 두 사람이 마주보고 비벼보십시오. 자, 이렇게 비벼서 네 선생님 이렇게 비벼서 네 많이 비비고 그 다음에 자 오일이 없네? 집에 있는 마사지 크림 없으면 그냥 크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좀 미끄러워지라고. 그렇게 해서 손을 제 가쪽에다가 요렇게 끼웁니다. 요렇게. 제 요걸 뒤로 넘기면 제일 큰 손가락 두 개가 요렇게 맞잡죠.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합니다. 위에서부터 쭉쭉. 네. 자, 선생님 이야기 하셔야 되는데 어떠신가요? 좋은데. 시원하시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꼭꼭 눌러주십니다. 아까 전에는 혼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 이렇게 만져줄 수 있습니다. 양쪽을 예, 다 만져주면 손가락마다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돌아가면서 만져주시고 자, 그러면은 또 바꿔서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분의 에너지가 서로 교환되면서 눈빛을 보면서 자 그렇게 네,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선물로 대봉산에 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꽃들이 막 피어 있었어요. 그 꽃 중에서 사계절 변함이 없는 이 꽃이 있었어요. 이거 꼭 장미꽃 같아가지고 너무 예쁜 솔방울이죠. 개입갈나무 혹시 낙엽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에 있는 요 열매인데요. 제가 열매를 주워서 말렸어요. 말려서 조금 예쁜 것만 골라서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붙여서 여기다가 유칼립투스 어제 밤에 여기다가 뿌렸어요. 그래서 호흡기에 좋은 거 유칼립투스 아시죠? 잠이 잘 옵니다. 유칼립투스를 먹는 동물 이름이 뭔가요? 예, 코알라는 잠만 잔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유칼립투스는 호흡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잠도 잘 오는 아주 좋은 네, 그 아로마죠. 그래서 그 아로마를 넣는 욕을 선생님들이 모두 다 꽃이야. 그래서 꽃이라서 그 김춘수 시인의 꽃 아시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꽃처럼 네,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욕을 하나씩 받으셔서 코로 호흡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기 꼽으셔도 되고 어떤 장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향기를 맡으면 네 이렇게 벌려가지고 제가 그 안에다가 꽁꽁 넣었잖아요. 그래서 비닐을 열어셔서 보시면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시를 준비했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와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돌아가셔서 누군가의 꽃이고 또 꽃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들꽃이라는 시 아시죠? 나태주 시인의 들꽃.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들꽃, 나태주. 어떻게 되죠?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죠? 선생님들도 이제 가을이라서 이렇게 꽃이,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피어있는 가을인데, 돌아가셔가지고 빨리, 예, 회복되시고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림치유지도사 최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